어서와요, 나영 씨. 부르셨어요. 요즘 너 많이 바쁜가 보다. 통, 얼굴 보기가 힘들어. 제가 수습할 일들이 좀 많아야죠. 왜 보자고 하셨어요? 내 법인카드 한도가 축소됐더라. 그것도 아주 많이. 아니, 엄마. 한도가 축소된 거 어떻게 아셨어요? 내가 백화점 갔다가 모처럼 만한 백 하나 사려고 했는데 한도가 푹 줄어서 못 줄이고 그냥 왔다. 아니, 엄마는 지금 사재를 틀어서 기부해도 모자를 파는데 엄마는 왜 그런 걸 법인카드로 사세요? 예. 내가 명색이 CK 사장이야. 어? 괜히 사겠니? 품위 유진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저더러 부사장님한테 가서 어머님 카드 한도 높여달라고 사정이라도 하란 말씀이세요? 내가 갈 순 없잖니. 말 나온 김에 판공비 삭감된 것도 원상복귀 시켜달라고 해봐라. 뭐 때문에 네가 부사장 눈에 들었는지 모르겠다만 여하튼 부사장도 네가 가서 얘기하면 그 정도는 들어줄 거다. 어머님, 저 그렇게 못해요. 아니, 왜 못해? 너 부사장 약점 틀어진 거 있잖아. 그거 이용해서 하면 될 거 아니야. 부사장님이나 저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하고 있어요.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? 그죠. 우리 때문이죠. 엄마. 엄마랑 나 때문이라니까.